고민을 명랑하게 해결하는 명랑 해결단 첫 번째 무대 보여주세요. 자, 오늘도 남자 등장하고요. 고민이 있어 보여요. 무서워. 괴물. 갈수록 늘어나는 아내의 잔소리. 줄이는 방법은? A. 잔소리할수록 엇나간다. B. 듣는 척한다. 이 아내 잔소리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뭐 A는 생각도 안 하고 왜 엇나갑니까? 그냥 들으면 되고 굳이 저기서 고른다면 듣는 척 한다죠.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 없거든요. 당연하네요.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. 그럼요, 그럼요. 이현석 씨는 잘 안 듣죠? 저는 듣는 척만 해요. 아, B예요? 척은 해요. 오, 그래요? 아, 하지만 달라지지는 않아요, 사실은. 유리 씨는 그런 걸 안 할 것 같아서 좋아요. 잔소리 해요? 저 잔소리 좀 안 합니다. 맞아요? 그냥 큰 소리 합니다. 잔소리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크게 뒤로. 한방으로 보내는 거. 네. 명랑 해결단은 어떤 선택을 눌러줄지 A, B 눌러주세요. 자, 엇나간다 듣는 척. 꼴기 계속 야, 이중도평씩 빼고 다 삐어. 와! 아니, 그동안 항상 무난한 분이었는데. 오늘 유독 여기 딱 드러났어요. 오늘 엇나가시네요. 네, 잔소리할수록 엇나간다. 왜냐면요, 좀 자유로운 영혼이시니까.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뭐 듣고, 듣는 척하고 이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오히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보고 가르치려고 든다고. 야, 너 이제 가르치려고 드냐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좋게 이제 말하는 거를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. 얼마 전부터 방법을 바꿨더라고요. 옛날에 화내더니 이제는 약을 올리더라고요. 그게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지. 그러니까 그랬어? 이렇게. 제가 요즘 지금 목이 안 좋아서. 그랬어? 이러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깐 족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바해서. 그건 더 기분 나쁘니까 평상시대로 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잔소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엇나갑니다. 저는 잔소리 속에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하루 빼고. 심지어 이제 산책을 저녁에 저녁 먹고 산책하자 나가잖아요. 나가면 남자들은 길을 걸을 때 주머니에 손 넣는 걸 좋아하잖아요. 네. 손 빼세요. 내가 좀 약간 이를 좀 구부정하거든. 허리 펴세요. 또 조금 걸음이 느려지면 빨리 걸어. 늙어서 그렇습니까? 그럼 빨리 걸으세요. 두 번이야. 근데 요즘은 잔소리 하는데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눈을 자꾸 보라 그래요. 아이 컨택. 그러니까 눈을 안 보고 있으면 손뼉을 붙여. 눈 보라니까요. 그러니까 왕정근 씨는 잔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거의 혼나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얘기하지 마. 이렇게 얘기 못 해요?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. 그래서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. 몇년 차이야? 12살 차이잖아요. 마음이 있는데. 나 결혼할 때 내가 나에게 맹세한 게 있어요. 너의 모든 걸 잡아주겠다. 진짜 화도 안 내고 내가 다 참아주려고 생각했고. 그래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, 계속. 계약을 하셨군요. 전 정말 궁금한 게 왜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은 연하를 만나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요? 못먹잖아요. 아니, 안 그래요, 안 그래요. 우리 남편 있잖아, 우리 남편 안 그래요. 아니, 몇살 차이? 저희는 9살인데. 그래서 제가, 아니, 원복이야. 저도 나이 차이 날만큼 나거든요.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.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. 이현희 씨 나이 차이 나는 거 고맙지 않아요? 그렇죠. 나이든 나한테 와줬다는 게. 그럼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거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못 느껴요.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내 얼굴 이렇게 멍하게 보더라고. 근데 부부는 대화를 안 해도 알잖아요. 네. 내가 딱 무슨 느낌인지 알았어. 그래서 내가 왜 늙어 보여? 그랬더니 아, 오늘따라 당신 되게 늙어 보여. 이건 나이 차이 안 나는 사람들 몰라요.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잔소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하면 나이 차이가 많은 부분은요. 남편이 빨리 죽을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. 안 그래도 여자가 수명이 길잖아요. 자꾸 건강에 대한 잔소리, 맞아요. 이런 잔소리가 늘어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듣는 거예요. 네. 저는 이제 B를 눌렀는데 저는 아나운서니까 굉장히 이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. 네. 남편도 이제 어디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. 설교라든가. 그러면 약간 그 표준말을 못 쓰거나 혀 짧은 소리 하거나 발음이 좀 뭉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걸 지적을 해주면 아이고 당신이 아나운서 내가 아나운서야?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막 삐딱하게 엇나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남편 마음을 이해를 하는 게 윤영미 아나운서가 여태 계속 얘기하잖아요. 제가 듣기에도 자꾸 전혀 말도 안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고 너무 많이 지적할 것 같아요. 그래. 네.